서울대교구를 비롯한 5개 교구가 오늘부터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재개했습니다. 신자들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차분하게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서울대교구 해화동 성당 새벽 미사에 다녀왔습니다. 이른 새벽 성당을 찾은 신자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서로에게 눈인사를 건네며 반가움을 표현합니다. 신자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 이름과 세례명, 연락처를 적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또 발열 체크를 하고 손세정제를 사용해 손을 청결하게 한 뒤 성전에 입장했습니다. 성전 안에선 멀찌감치 떨어져 앉았습니다. 만으로 58일, 장장 두 달에 걸친 기다림 끝에 미사를 봉헌하는 순간입니다. 사제는 신자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네며 미사 재개의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서로 보지 못하고 살아오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두 달여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홍 신부는 지난 두 달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신앙의 소중함을 깨닫는 은총의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코로나19는 주님 없는 이 세상, 주님 없는 우리 마음 얼마나 공허하고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이 험한 세상을 헤매는 영혼의 빈자이었다는 것을 또한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앞서 서울대교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해 수요일이었던 2월 26일부터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와 모임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역사회 전파를 우려해 세 차례에 걸쳐 미사 재개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정부가 종교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강력 권고를 해제하면서 오늘부터 미사를 재개했습니다. 다만 서울대교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방역지침을 배포하는 등 각 본당과 신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두 달 만에 성당에서 봉헌한 미사. 코로나19는 신자들에게 미사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한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해화동 성당에서 CPBC 장현민입니다.